비프거리 상인들이 보행권이 침해된다며 변압기 등 전력시설물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전은 비용과 대체 부지가 없어 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질주를 벌인 20대가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 화훼단지와 숙박시설 등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2분기 식료품과 음식 등 대부분의 물가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물가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00여 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대비 2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 명소인 비프거리의 노점 상인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손님들과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에 설치된 전력 시설물을 이전해 달라는 주장인데요.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혼잡한 거리에서 사람들의 보행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 25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 불편해가지고 다른 뒷길로 돌아올 때도 있고. 두 분이 내려오시길래 잠깐 피한다는 게 저쪽 모서리에 제가. 흉에도 넘어져 다치고 막 그래요. 많이 다쳐요. 중구 비프거리 인근의 한 골목입니다. 오후 5시쯤 거리 가운데로 포장마차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이 길은 고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가 모든 곳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갑자기 통행로의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장애물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공사장과 포장마차 사이에는 변압기 등 전력시설물 6개가 한꺼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행인들을 가로막습니다. 여기다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철제 자재가 튀어나와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합니다. 그나마 빈 공간으로 사람 2명이 겨우 지나는데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까지 가세하면 사실상 걸을 수 있는 곳은 사라집니다. 위험하지. 주막을 튀는요. 특히 밤인데 저기가 어둡잖아.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넘어지고 많이 넘어져 저기 걸려가지고. 방문객이 늘어나는 주말에는 거리가 더 혼잡해집니다. 한 남성은 어두운 거리를 지나다 전력 시설물에 부딪혀 발목을 다쳤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지금은 이 손님들이 많이 없지만 그때는 손님 좀 많았었거든요. 두 분이 내려오시길래 잠깐 피한다는 게 저쪽 모서리에 제가 발목을 부딪혀가지고 또 뭐 안전 관리나 그런 거는 또 한전 쪽에서 하고 이런 형식이어서 민원을 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포장마차와 인근 가게 상인들은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거리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변압기 때문에 보행자와 손님들이 부딪히고 자신들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전력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기퉁에도 넘어져 다치고 막 그래요.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몇 년을 뭐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많이 다치고 사람들이 이것 보고 다 놀래. 전력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측은 비용과 대체 공간 등을 이유로 시설물 이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변압기가 그 주변에 있는 피프 강장로 가기 전 그 상가들. 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전 갈 곳이 솔직히 없어요. 마땅하지 않아요. 구청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 전남에 관해서는 그 업무가 한전의 업무고 한전에다가 민원이 돌으면은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이첩을 시키는 그런 거고 지금 그 변전함에 대해서도 대안이 한전에서 없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비프거리와 그 일원이 관광 명소인 만큼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변압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의 가장 큰 매력은 걸으면서 보고 먹고 즐기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보행길을 걷다 보면 지상 변압기 그리고 전주로 보행의 큰 장애물이자 도심이간에 해치는 흙물입니다. 대체부지 선정 문제도 지하 매설이나 건물 내부로의 이전 등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 역시 지난 2019년 5개의 지상전력시설을 모두 지하 매설해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지만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위험한 통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만취 상태로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 화훼단지와 숙박시설 등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주말의 사건 사고를 김한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좌우로 비틀거리며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 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쫓습니다. 과속 방지턱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네, 저를 충격하고 지금 차 넘고 있어요. 도주하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20대 운전자 A씨는 뒤쫓아온 남성에게 제압됐고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도심도로 15km를 질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3대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가는 소방관들. 불은 진화됐지만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22일 오전 2시쯤 해운대구 석대 화해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3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오후 8시쯤에는 수영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필립 골드버그 신임조한 미국 대사와 22일 부산시청에서 만났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골드버그 조한 미국 대사에게 부산이 경제발전과 성장의 소중한 경험을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공유하려고 한다며 2030 세계박람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적합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동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회용 엑스포 유치 홍보 앞치마를 제작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문구가 인쇄된 앞치마는 동구 지역 식당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또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과 지원 물품에도 유치 응원 문구를 넣을 계획입니다. 동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장소인 북항을 관할하는 만큼 엑스포 유치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이제 가을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걸까요? 23일은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은 멀게만 느껴지죠. 기후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인 날이 9일 이상 지속되는 첫날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간 평균 기온은 30도가 넘었고요. 처서인 23일 이후에도 30도에 가까운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서 최근 30년간 24절기별 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했는데 처서의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대비 1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재앙, 바로 지구온난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도 판로가 과제인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사 경험이 적은 청년 농부들의 고민은 더할 텐데요.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운 빛깔을 뽐내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해발 500m의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 과육이 단단한 데다 당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로 서른이 된 청년 농부는 판로 확보가 늘 숙제입니다. 과육이 더 단단하고요. 과즙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달콤함도 더 많고 그런 면에서 월등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좀 덜게 됐습니다. 국내의 한 케이블 방송사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과 서비스를 통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에도 곧 입점할 예정입니다. 가격적으로 도움을 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채널에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커머스의 상품이라는 게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이라고 하는데 규정으로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LG 헬로비전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농업인 경영체 후보군 가운데 15곳을 최종 선정했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개발한 그리고 생산한 품목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청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대폭 줄다 보니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이득인 셈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이 작물이 나오는 데까지 농민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농작물을 구입하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부들. 유통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 2분기 부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식료품과 교통, 응식과 숙박 등 모든 부문의 물가 지수가 높아지며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 물가 지수가 14% 이상 올랐고 음식 및 숙박 물가 지수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쌀과 배추 등 144개 생필품 역시 물가 지수가 오르며 생활 물가지수도 6% 이상 높아졌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34명으로 지난 14일 대비 2,929명보다 200명가량 줄였습니다. 토요일인 20일에도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대비 1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전날보다 4명 준 37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70에서 80대 환자 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3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보행육교가 22일 부분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보행육교 구간은 길이 63.5m로 9차선인 동부산 관광로를 횡단해 오시리아 테마파크 시설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개통으로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도시공사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 문제로 보행육교 구간 중 오시리아 역사 연결 구간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